제가 대구교회. 대구교회요? 예.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대구교회는 서울에도 대구교회. 저, 미국의 뉴욕에도 대구교회. 교단이 대구교회. 아, 파업인 건가? 그런 게 일체 없어. 조직이 없어. 예. 맞다, 그 대구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근데 이제 내가 와서 보니까 2년만,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올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 교회가. 그러니까 12년이 지났으면, 어느 동네에 있어요, 지금? 그, 저, 가창댐 들어가다가 왼쪽에 그 산 중턱에 그 이제 한 12,000평 되는 부지에 건물을 세운 지가 한 2년 됐고, 그, 저, 그 무슨 그 광석 하는 회사 고등학교 부지에 있어요. 그, 저, 광석 부지 있죠. 광석이 아니고, 거기가, 그 회사 이름이 진, 한국 잘 간다. 진, 무슨 옛날에 그 큰 교회가, 참 큰 회사가 있었어. 예, 예. 진석인가? 그게 마산으로 갔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가면서 이제 여기서 교수님 거기 위트니스 리 계열 아니에요? 아 위트니스 리도 아시네. 예예. 이 저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단이 풀렸어요. 아 아시네. 내가 저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그 풀러 신학교가 그 위트니스 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정제를 예수님 부인을 했는데 이단으로 정제를 했는데 예예. 한국교회가 이단. 그것을 풀어준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뭐가? 그 이단이 아니라고 풀어준 지가. 아 저 위트니스 리. 그러면 대구교회도 풀어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알고 신문에 다 났어요. TV도 다 났고. 그 왜냐면 저는 우리 아니 옛날에 제가 신혼 때 그 마산에 있었는데 예. 그 우리 교회 담임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심취를 해서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그때는 지방 교회라고 해서 지방 교회. 아, 깊이 아시네. 뭐 자세는 모르고 내가 뭐 그 정도 나보다는 더 아시네. 성우정이라는데 그래서 형제 자매 대명동 예, 예. 그게 없어요. 자, 이렇게 직군이 없고 형제 자매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 한국교회에서 근데 이제는 젊었을 때는 위트니스 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책에 적힌 내용을 주로 이제 많이 전파하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83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의 독자적인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전화를 못 드리세요. 이현례. 그리고 이제는 저 젊은 후임 목사가 왔는데 그건 장신 졸업생. 그 이제 김치현이라고 내가 그 저 비디오 보고 교회 나가게 만든 사람 이름이 아 나는 이 사람 너무 좋아해요. 어, 웬 이승만 박사가 나 오셨네. 우리 공화자, 우리 공화자. 아, 저거 안 된다. 왜 안 되나 하면 저게 그 저 깃대 달고 연설하던 사람이 내 제자인데 조영환이라고 며칠 전부터 이거 탈퇴를 해버렸어 저기에. 왜냐하면 우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독자적으로 하는 거야. 연합을 뭐 하는 거야? 네, 여기만 독자적으로 하는 거야. 예. 네.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안 하면 연합 안 하면 역적 때문에 죽어 봐야 죄송 아, 고마워요. 죽어 봐야 이제. 예. 자기들끼리 만든 거야. 나도 산에 저 때문에 우리가 뭐 그래도 또 먹겠지. 그 나름대로 방도 치면 되고. 그때는 연합합니다. 연합 안 하면 역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연합 안 하면 선거에 집니다. 당연하죠. 예, 그거. 아이고 일반 사람.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아. 이번에 보궐선거 울산에서 우리 당선됐잖아요. 그래 장원에도 그랬잖아. 장원에도 그랬잖아. 장원에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나와 가지고 자기도 못 먹고 네, 우파는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저 대가리가 내 친구 동생이요. 조원진이. 조원진이가. 네, 내 친구 동생. 아. 친구 동생이라. 예, 예. 조원진이 예수님 조원진 목사는 분열의 영을 떠나고 자꾸 이제 명리가 기도해야 돼. 정미용이하고 같이 하다가 정미용이 또 진짜 좋은 자나. 스트레스 얼마 받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문재인의 폭주를 보니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광수 의장과 저 그리고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헌신.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입니까? 예. 그러나 저 군에 복무하시고 예. 36년간 군생활 했습니다. 예. 최종 군대 계급이 뭐였습니까? 대령이었습니다. 예? 대령. 아, 대령. 예. 그죠. 인물이 육사답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이라면 이러한 악의 움직임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아니요, 공사도 있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사 출신입니까? 네. 아. 졸업 후에 공군 복무하시고 예. 몇 년 동안 32년 예. 최종 계급이 무엇입니까? 대령. 네. 6.25전쟁의 고통을 나라가 부끄럽고 나라가 없어지면은 예. 뭐 다른 자유민주가 침공이 있겠습니다. 예. 회사도 여기 나왔습니까? 네, 다 나옵니다. 이제 시간 되면은 예. 육사공사에서 다 나올 다 나옵니까? 그리고 전세계 사이 성경 여호수아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One man of you shall chase a thousand, for the Lord your God is he who fights for you, as he promised you.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아직 누리고 있을 때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고맙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도 온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에서 온 친구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올라왔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홍콩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영적인 부모님은 한국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버스 몇 대 왔어요? 일본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한 대 왔는데 다른 데서 또 그리고 다른 데 일본은 예. 또 홍콩을 여러 대 왔구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국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홍콩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겪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홍콩 시민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몇 대 왔습니까? 버스. 물리적인 폭행과 우리는 6시에 출발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네. 몇 대 왔는지는 모르시고 한 8대 정도 8대. 수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지역이 각각 따로 출발을 교통 가운데 예. 있습니다.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홍콩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을 바라보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체제가 다른 한 체제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멈추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소멸하신 자유를 하나님 없이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암망으로 만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저의 학교 선배이자 교회 형인 사회자에게 들은 바로 여기 모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인으로서 또 홍콩 시민으로서 저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식 공산주의화를 저도 반대하며 여러분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본의 공공화를 위해서 홍콩의 자유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것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일본과 홍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연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여러분들 존경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신앙과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계속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전 세계 유례 없이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와 싸우는 여러분! 오늘 청년을 대표해서 존경합니다! 여러분, 더 목소리를 높여서 힘껏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리 다 같이 즐기는 시간 갖고 이어가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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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준비해주세요. 이윤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해주시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사히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있나이다. 수영로 교회 한법지다. 만국이 들로 갈라오질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유튜브. 우리 앞에 속기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여 교인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요. 수영로 교회. 우리 수영로에 지금 현재 예. 지금 온 사람이 한 80명이에요. 80명. 예예. 예.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남북 동의 주고 제가 원만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 대학살에 대한 저는 1968년 소박도 된 이래 52년을 법조인으로서 법학자로서 한때는 전남대학 법학과 교수로서 동서고금의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적용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추태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원만치 않아 유감이라는 따위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보안 무치합니다. 자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관청을 좌천시키는 것은 권력 남용의 전형이고 사법 체계를 손상시키는 전라도 광주입니까? 범죄입니다. 버스 몇 대 오셨어요? 세 대. 저들은 야당 광주시에서만 대통령의 네.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감동적입니다. 위임한 것이므로 국민의 뜻에 건너서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대통령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장관은 국회 청문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광주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입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고 준사법기관인 검찰 인사 역시 대통령의 자유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법무장관의 지위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지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는 어토니 제네럴이라고 해서 검찰총장만 있고 법무장관이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장의 대리인으로서 선거로 선출되는 검사장이 그 인사를 대구. 합니다. 영국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이 합니다. 주법무가 항명, 특별수사 제한 운운하는 것은 현행범에 해당될 황당한 허선입니다. 맞습니다. 검사는 대구 버스 몇 대 왔어요? 독립관청으로서 여러 대 왔죠. 직접 법무장관 따위 정치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관청으로서 법무부에 소속돼 어느 사찰에서 오셨습니까? 아, 마이산 고금당 성호 스님입니다. 제가. 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북 진안 마이산. 전라도? 예. 전라도에서 마이산. 오셨어요? 예.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 제가 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 보시게 예.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 석?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죠. 아. 반역자들이 빨갱이들이 반역을 해서 가둬버린 거예요. 예. 국민의 51.6%가 지지해서 당선시킨 예. 대통령을 이 반역 배신자들이 예. 헌법을 파기시켜서 구속시킨 거예요. 예. 저희를
하나님도 꼼짝 마라.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아 이런 놈의 말에 제가 가지고서 우파 지방신들의 싸움. 건너가도 안 되겠나? 지금 차들이 못 간다, 못 다닌다. 수신호로 건너가게 될 걸요. 아. 건너가게 될 걸요. 아. 우파 지방신들의 아마겟돈 전쟁. 아, 그럼 확보는 해야 돼. 여기 한 군데 빼고는. 맞다.
관악구청에 근무한다네? 나들이. 바로 왔어. 아, 내려 가는 건가 지금? 큰일 났고. 그럼 몇 호차 뭐지? 이거 군대 가기 필요 없어. 이거 가고 대답 지금 기대. 아이고. 차 어디 있노? 우리 차에 무항 있네, 무항. 아. 마산 창원. 아, 일로 온나? 여, 저. 어디 있어요? 그, 우리 공화당. 예, 예, 조용한. 그, 저, 단골, 그, 예. 연설가. 예,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예일대학 졸업하고, 우리 조영환 군. 앞으로 저 대통령 될 인물이야. 아, 그래요. 지금 저 인사해라. 아, 예. 아, 여기는 사업가야. 그 우리 공화당 지배하고 있던데 지금이야. 지금 할걸요. 예, 예. 우리 공화당 뭐 너무 맹목적이라 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별했어. 예, 고집이 세 가지고. 아니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뭐야? 재수감 될 때, 예. 박근혜 나왔을 때 78일 동안 예, 병원에 예. 계시다가 예, 예. 재수감 될 때까지 예. 집으로 돌려보는 집회 한 번 안 하고 예. 계속 정치 행각을 해가지고 아하. 내가 그걸 좀 비판했더니 예. 제가 한번 때려 달려 들어가서 예. 내가 뭐 그럼 뭐 지금부터 갑니까? 조원진 그 대표하고 다음에 그 뭡니까? 저 사람하고는 뭐 지지율이 뭐 대구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당하고는 뭐 그러니까 국민이 싫어하면 예. 뭐 국민이 싫어하면 버려야지. 영남이도 보였어요. 그 나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뭐 이토록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구하고 자기 탄핵을 무효시키려면 예. 명분에 충실해. 그렇죠. 그 충실 안 하고 예.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또 이름 팔아가지고 그 지금은 거짓말 치고 우파가 가방수사 돼야 탄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탄핵을 안 됩니다. 어쨌든 명분이라도 지켜야지. 예. 지금 서울 계십니까? 예? 다 탔어요. 예. 서울 계세요? 그러면 예. 떠날 때까지 좀. 뭐야, 다 탔다는데요. 나는 갈 테니까. 예. 가세요. 네. 그래, 가세요, 그럼. 그래, 저, 여는 저 뒤차로 갈 거야. 아, 뒤차. 야, 창원이야. 아, 네. 그래. 야, 조심하세요. 그래. 조수님.